태아이가 말 언어도 잘 안 됐고 너무 앉아있지 못했어요.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뭐 제대로 앉아서 먹는 것도 안 됐어요. 이 상태가 이 정도인 것까지 몰랐거든요. 몰랐는데 학교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ADHD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라 하려고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. 내 발달도 지금 5세? 6세 그 아이래요. 약을 먹이라고 했을 때 아이유리에서 내가 안 먹이겠다고 했어요.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소화기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쵸. 약에 뭐 그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는 내가 싫어했거든요. 약은 다른 센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. 뭐 치료받는 그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어? 색다른 곳이구나 했는데 좀 돼. 형아 봐, 잡아 잡아 네가 누워 태아 그래 보내 그래 하얀색으로 누르고 맨날 같이 막 두서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있게 생각을 해가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면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고 그럼 엄마는 뭐 칠판 이제 잘 봐. 옛날과 자꾸 돌아다니지도 않고 앉아있어. 이제는 뭐 낯가림이 왜 왔냐고 가라고 그러진 않고 인사하고 뭐 같이 앉아서 공부한다면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언어도 그렇고 이제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진 거죠.